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인천 경명초등학교 교사 유인근입니다.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환경교육 게임 개발인데요.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. 이것 중에서 이제 간단한 거를 같이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것들은 이제 교육자료전이나 뭐 공모전 같은 데에서 상을 받은 거라서 혹시 자료 개발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보시는 이 게임은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인데요. 이게 전체 하나가 이제 큰 세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한 판에서 한 다섯 개의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국회의원,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에 이제 회의를 막 해요.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뭘 개발하겠다. 우리나라에서는 뭐 숲을 보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. 그 결정에 따라서 세계가 굴러가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죠. 보실 거는 이제 이런 부품들인데 사실 이제 다 제가 손으로 다 만든 거긴 하거든요.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, 팔아요. 이런 각진 것들을 팔아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면 돼요.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. 이제 이것들이 다 무료 사이트에서 받아가지고 붙이면 되고요. 이거 이런 것도 이제 인구인데 이런 것도 이제 보드 게임 팔아야 돼. 팝니다. 팔아서 이따가 다 만져보셔도 됩니다. 아주 많이 만져주세요. 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같이 해볼 건데 이게 카드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쇄를 한 다음에 얘를 반을 접고 이게 이제 카드 보강제라는 흙지라는 건데 이걸 넣어주면은 이게 앞뒤가 이제 비치지 않고 가드가 좀 두꺼워지면 단단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요 카드 슬리브라는 거를 끼워주면 네, 그럴싸한 카드가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이걸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네,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코팅은 교사가 직접 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종이만 주어지면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만든 게 이 카드들이에요. 이런 카드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아,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검색하고 이제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카드를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나라에서 각 나라의 대통령을 한 명씩 뽑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다섯 명을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대통령하고 그 국민들끼리 모여서 또 국무총리를 뽑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장관들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원이 많은 나라 할 거다. 우리는 공장이 많은 나라 할 거다. 이런 식으로 정해서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진행 과정인데 한 턴이 자기 그 나라의 턴이 되면은 뭘 가지고 이제 이 돈으로 뭘 구입한다거나 자원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으면은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결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네, 어떤 걸 하든지 다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매뉴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란 생물이라고 있어요. 생태 교란 생물.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전통 생물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뭐 애완용으로 온다거나 식용으로 왔다가 이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뉴트리아라든가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교란 생물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천적이 없으니까 막 퍼지잖아요. 퍼지면서 생태 그런 토종 생물들 잡아먹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파란색들이 이제 원래 있던 토종 생물이고 이것들이 교란 생물들인데 이것들이 퍼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 생물들이 죽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퀴즈를 맞춘다거나 뭐 게임을 해가지고 이 퇴치독을 얻어요. 퇴치독을 얻은 다음에 이 베스트를 퇴치하고 싶으면은 여기 그물 두 개를 얻어가지고 이걸로 퇴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아이들 협동을 해서 이 교란 생물들이 퍼지는 걸 막아내는 게임입니다. 그래서 진행하면 되고요. 그래서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교란 생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은 그렇게 한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 카드를 통해서 뭐 교란 생물이 번식한다거나 아니면 뭐 퇴치용품을 지원해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퀴즈를 푸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적인 상식을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네.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은 이제 요 가장 근래에 개발한 게임인데 리사이클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포켓몬처럼 모으면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서
이런 몬스터를 모으는 게임을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환경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재활용 교육을 막 시키면은 아 맞아요 하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 실천을 잘 안 하잖아요.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가면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대로 실천을 해오면 이 카드를 주게 했어요. 그러니까 실천을 한 다음에 집에서 이제 오면 사인을 받아오는 거죠.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사인을 받아오면 한 장씩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카드들을 받게 되고요. 이 카드가 다 똑같은 카드가 아니라 능력치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카드는 좀 레어 카드라고 하죠. 능력치 높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아이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분리수거 활동을 하는 거죠.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어요. 보시면은 뭐 이런 몬스터들 아이들이 이제 그 만들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만들지 않고요. 아이들이 그 여기 보면은 각 내용에 보면 환경 상식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상식들 아이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그 내용을 넣고 그거 관련된 몬스터 이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 능력치도 자기 마음대로 막 넣어주니까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따가 유보 활동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. 그 이제 미술 작품 명화예요. 명화 작품을 이렇게 작게 넣었고요. 뒤에다가 이 섬 이렇게 종류별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을 넣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명화 게임을 할 때 사용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 작품 같은 것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 재미있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네. 28장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리시고 이렇게 오린 다음에 절대 여기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아이들이 자르거든요. 네, 만약에 이제 아이들하고 할 수 있게 제가 한반치를 준비를 했는데 자르고 자른 다음에 접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보강지의 사이에 끼고 네, 끼우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선생님께서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카드를 놨거든요. 카드를 참고하셔가지고 네, 리사이클문 카드를 한 장씩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